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한국 나름지. 상지. 아, 네. 그래서 물이 네. 물이 여기서 저희 저서 올라와요. 오, 예. 하루에 한 5천 톤 정도. 네, 네. 그래. 5천 톤이나. 네, 예.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올라오는 게 지금 보이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양이 거. 어느 정도 나면 저기 흐르는 게 지금 저기 물이 오르는 양이에요. 아, 뭔 네. 얘기냐 하면은 이 물이 지금 상지에서 와 가지고 여기 지나가 가지고 여기도 흘러가고 네. 여기 들어가서 저쪽에 아, 네. 까지 들어가서 저쪽으로 빠져나와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물이 한 정도 온도는 한 영상 한 15도 정도 돼요. 영상 15도요? 예, 예. 오, 그 정도, 따뜻하네요. 예, 따뜻해요. 그 겨울에는 이게 바깥 온도가 차면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네. 여름에는 차갑게 느껴져요. 항상 15도 정도 되니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여기를 하늘의 못이라는 의미로 천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물이 지금 흘러 솟아오르고 있어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를 옛날에는 기후재장으로도 지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전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거나 아니면 너무 가물거나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장소로 쓰였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여기가 이제 옛날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여기 이 물을 갖다가 태백시 상수도로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 태백시가 저쪽에 강동댐이라고 댐을 건설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는데 네. 요즘은 여기를 다 터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공원으로 공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 유태백상기라는 이인상이 쓰는 거기를 보면은 일기를 썼는데 그 사람이 1776년에 썼어요. 썼었는데 그때 당시는 여기는 허벌판이에요. 여기가 늪지대예요. 그런데 이제 먼 산을 넘어서 보니까 여기가 그냥 마치 그 사람이 표현한 거에 의하면은 바가지를 엎어놓고 복판에 바가지가 둥글잖아요. 네. 그 길쭉하고 이렇게 가에는 네. 그래서 복판에 그 바가지를 엎어놓은 둥근데 곳에 물이 솟아오르고 아. 그 옆에는 길쭉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그 주위가 한 그때 당시 40척 정도 된다 그런데 72m 정도 돼 72m 여기가 둘레가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보통 100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물은 마치 저게 뭐 옷을 칠하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맑고 차갑기는 얼은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차다고 이제 느껴졌는데 허허벌판에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 옛날에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산이 되면서 요 주위가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 집도 막 짓고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갖다 뭐라고 불렀냐면 항지라고 불러요. 여기에 보면은 요 표지판에 여기가 항지 누르황자에 못지자를 썼어요. 네. 근데 요 주변도 그냥 항지라 부르니 땅지를 써갖고 항지라 부르니까 이름이 똑같잖아 둘이. 그러니까 요거를 편의상 항지 연못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연못은 그냥 물을 가둬놓은 곳을 연못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샘이 솟아오르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안 맞지만 옛날부터 불러왔으니까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항지 연못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여기서 솟아오는 물이 여기를 쭉 따라서 여기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 사시니까 쭉 가가지고 안동을 거쳐가지고 저 대구 금호강과 합쳐가지고 쭉 밀양강에가 또 합쳐요. 나중에 저 밑에 삼척 거어서 그래가지고 쭉 부산 을숙도까지 얼마를 가나 하면 325km. 네. 그래서 1300mm라 그걸 4로 나누면 1300mm 정도 나요. 그래서 여기가 물길이 1300mm 솟아오르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설이 있는데 심우승이 1916년도 삼척 군지에 심우승이 쓴 그 저 전설이 있어요. 그 저 항구자의 전설이 있는데 시간이 계시면은 저게 저 읽어보셔도 되고 저쪽 가설에서 고개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됩니다.